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인생사 세옹지마의 이치를 구수한 이야기로 들려주는 위화의 소설 인생을 소개합니다. 주인공 이름은 푸구이, 한문으로 쓰면 복스럽고 귀하다는 뜻의 복귀입니다. 푸구이의 어린 시절은 화려했습니다. 집앞 너른 평야가 죄다 그 집안 땅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집에서 소작을 부쳐먹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도박에 빠져듭니다. 만삭의 아내가 울면서 애원하는데도 노름에 몰두하지요. 그의 아버지는 페루나 아들에게 돈괴짝을 짊어지고 빚을 갚고 오게 합니다. 재산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은화가 아닌 동전으로만 돈을 마련해서 그 돈괴짝을 짊어지게 하지요. 하지만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했나요? 푸구이는 자신의 땅을 조금 얻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데 사기도박으로 그의 재산을 모조리 거머쥔 룽얼은 악랄한 대지주로 낙인이 찍혀 참수당하고 맙니다. 중국 대륙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판으로 변한 가운데 푸구이와 그의 가족은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아내는 먹지 못해 구루병을 얻어서 시들시들 말라가고 곱디 고운 딸은 병을 앓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성 고운 아들은 양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아들은 학교 교장 부인을 위해 헌혈하러 달려갔다가 피를 너무 뽑혀 죽고 맙니다. 숱한 사람들의 행불행이 하룻밤 사이에도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어지는 세상에서 푸구이는 홀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도살당하기 직전에 늙은 소를 사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늙은 사람과 꼭 그만큼 늙은 소가 서로를 의지해서 인생이라는 밭의 마지막 이랑을 갈게 되지요. 위화의 소설은 몇 번을 읽어도 그 여운이 새롭습니다. 인생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소설 어떠신지요? 오늘의 책 위화의 장편소설 인생입니다.